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협조 없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김학기 기자입니다. 자전거가 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건널목으로 뛰어듭니다. 직진 신호에 맞춰 출발한 차량이 뒤늦게 발견했지만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앞 차량을 들이받은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합니다.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둘 다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반응 시간이 늦기 때문입니다. 60대와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거리 지각 능력과 주의력 등 운전 지각 능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검사 결과 운전 경력이 20년 넘는 68살 남성은 53.9점. 합격 점수 53점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22살 남성은 63.9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운전을 하고 계시는 그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에 2분 정도는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청이 관계기관과 함께 65살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몸이 변했구나 하는 것만 느끼셔도 이 교육의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일수록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안전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SBS 김학휘입니다.